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동희라고 합니다. 저는 조직신학 가르치고 있고요. 조직신학 중에서도 세부 분야로 신학과 과학, 그러니까 신학과 과학의 대화, 이쪽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해왔고 연구할 예정입니다. 저는요, INTJ인 것 같아요. 그래서 INTJ라고 하나요? 그런데 T랑 F가 거의 같습니다. 49대 51,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유학 시절에 제가 공부한 미국의 캘리포니아는 노숙자 이슈, 노숙자 문제가 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하러 도서관을 가든 아니면 좀 공부에 지쳐서 산책을 가든 한국하고는 다르게 길을 걸으면은 그냥 흔하게 마주할 수 있는 게 노숙자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신학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신학 공부를 결국은 하면서 내가 사회에 환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그 전부터도 고민을 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노숙자를 이렇게 친숙하게 자주 마주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막 마음이 동해서 막 20불도 줄 때도 있고 때로는 에잇 하고 그냥 지나칠 때도 있는 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할수 있는 게 어떤 방법일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4불씩을 항상 현금을 요새 잘 갖고 다니지 않는데도 4불씩을 꼭 포켓에 넣고 다니다가 만나는 노숙자들에게 대화도 나누면서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저는 제임스랑 자밀이라는 두 노숙인이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하고요. 이제 그런 나눔에 대한 생각들을 유학 시절에 공부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한국에서도 계속 그걸 이어가려고 항상 저는 5,000원권을 요새 현금을 잘안 들고 다니잖아요. 들고 다니는데요. 미국에서만큼 그렇게 많은 노숙인을 마주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지하철역에 특정 역들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럴 때마다 한국에서는 물가 생각해서 5,000원권을 항상 들고 그 계속 해왔던 것을 꾸준히 정기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새 운동 만약에 취미라고 한다면 테니스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코트에서 테니스에 아주 흠뻑 빠져서 또 공부에 지쳤을 때 조금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운동 그 취미를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꿈이었습니다 라고 하면 너무 진부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꿈이 목사였는데요. 조금 다른 지점이 있다면, 좀 특이한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저희 때는 학적부에, 생활기록부에 본인의 장래희망과 부모님의 장래희망 란이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학생의 장래희망과 부모의 장래희망이 다 똑같이 동일했어요. 6년 동안. 그게 목사였습니다. 그래도 배움에 대한 열정, 좀뭐 루틴한, 좀 뻔한 답일 수도 있지만, 그 배움에 대한 열정이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요를 말씀하시는 거면 밤양갱 저는 자주 듣습니다. 달고 달 달고 달디 달고 달디 달고 잠깐만요. 다시요. 다시. 잠깐만요. 달고 달디 달고 달은 밤양갱. 또 제가 그 찬양으로는 좋아하는 곡이요. 옛날 가수긴 해요. 꿈이 있는 자유의 소원이라는 곡이 참 항상 제가 지치거나 좀 초심을 잃을 때에 참 듣게 되는 그 가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를 원하고 또 내가 내 길을 밝히는 거에 급급하기보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길을 밝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삶의 한 절이라도,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네. 그게 참 심금을 울리는 가사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CCM 네, 복음성가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다시 복음으로 리바이브 POTS